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르시스트의 진짜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흔히 나르시스트의 문제점에 대해 질투심, 잘난 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Oh no! 그건 나르시스트의 진짜 문제점이 아닙니다. 나르시스트의 진짜 문제점은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와우!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자존감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복종하면서 손상된 자존감을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서 채우는 데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드릴게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입니다. 다른 데서 자존감이 쭉 빨리고 죄 없는 다른 사람한테 채우려는 거죠. 나르시스트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이고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리스펙트! 하고 지켜세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무시하죠. 나르시스트는 오히려 순종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단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순종적인 게 바로 나르시스트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굴욕감을 자기보다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살피죠. 아, 이 사람 어디에서 사나? 집이 몇 평이지? 집 얼마짜리지? 이 사람 옷은 얼마짜리지? 아, 이 사람 어떤 급이지? 급을 따지고 성격이 만만한가? 약간 좀 순진한가? 약한가? 이런 거 따지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말이죠.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자기가 복종한 만큼 만만한 사람이 자기한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보상 심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한테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가 더 높은 사람한테 복종한 만큼 당신이 복종하길 바라는 그 마음, 자기가 남한테 손해본 걸 당신이 채워주길 바라는 그 마음, 바로 그 보상 심리가 나르시스트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손상된 부분을 채워줘야 할 의무나 책임감, 이유,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스트에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나르시스트는 이렇듯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보상 심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설령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 무리한 대우를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해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보상 심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설령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 무리한 대우를 하더라도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당신이 그것을 해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보상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